안녕하세요, 님신입니다. 오늘은 여기 8호 형제좌대 저 알바 좀 하러 왔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알바 하러 왔습니다. 야, 오늘 현재 수위는 만수이고 뭐 조과도 좀 있다고 하니까 이따 알바하면서 한번 조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잘 먹겠습니다. 어제 뭐 고기 좀 잡으셨어요? 낮에 붕어 한 마리, 아, 붕어 한 마리. 야. 잉어 세 마리 터트리고. 잉어 세 마리 터트리고. 그 터트린 거 말씀하시면 뭐 속만 터트린 상하지 것이 뭐. 그러니까 안 터트린 걸 말씀하셔야지. 안 터트린 거뭐 있어요? 누치. 누치. 제가 이따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건 뭘 찍는 거예요? 아직 유튜브 찍고 있어요. 네, 유튜브에 나오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에요? 예. 폼을 좀 잡아야지. 예, 폼을 좀 잡으셔야지. 예.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술집이 나면 아는 사람들 많은데. 아, 그러 사시는가 봐요? 예, 여기 요 앞집 살아요. 아, 요 건너. 여기가 제가 나홀로 캠핑 촬영한 촬영 장소인데 물이 늘어서 잠겨 버렸습니다. 여기가 형제자매가 있는 골방촌입니다. 경치 좋다. 열심히 한번 청소해 보겠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쓰레기도 없나. 어디, 어휴, 이불도 싹 깨놓고 가셨네.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알바 벌어먹을 게 없는데, 바닥 청소 좀 하고. 사장님은 또 손님 모시러 가십니다. 또 바쁘시네 오늘. 일요일인데 손님이 많이 들어오시네. 아, 15번 좌대 여기도 경치는 좋네 진짜. 야, 엄청 깨끗하게 쓰셨네. 와, 이렇게 깨끗하게 쓰시면 제가 할 일이 없잖아요 이거. 어우, 야, 너무 깨끗하게 쓰셨다. 어디? 이거는 그냥 저 거저 먹게 생겼습니다. 야, 떡밥 그릇도 이렇게 깨끗하게 가지런하게 해놓으시고, 야, 이불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아, 이쪽 방도 너무 깨끗하게 치우셨네. 여기 15번 좌대 타셨던 분들이 너무 깨끗이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청소할 게 없네 진짜. 이렇게 한숨 자다가, 아, 사장님 오시면 제가 이렇게 깨끗이 치운 것처럼 하고서는 저쪽에 11번 청소하라 그랬는데, 아, 시간상으로는 이걸 한 1시간 정도 청소해야 되는데, 1시간 청소한 것처럼 딱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열심히 한 것처럼. 어우, 저쪽에는 아직도 손님이 낚시하고 계시네. 야, 그림 좋다 진짜. 진짜 그림 좋다. 물 청소하겠습니다. 2번 좌대 끝. 어우,
붕어 소식이 있다 그래서 와봤습니다. 1번 좌대. 1번 좌대입니다. 1번 좌대. 야. 우와. 그치? 이어. 월척은 되겠죠? 예, 월척은 충분하죠. 이 정도면요. 야, 이거 한번 들고 한번 찍어 보시죠. 예. 이거 잘 보고 가면서. 예. 그 야, 끝내 주네 진짜. 끝내 보시죠. 예. 월척. 예. 멋있게. 이쪽으로 내. 네. 아. 예. 오, 뭘로 잡으셨습니까? 두칸대. 두칸대로다가 예. 예, 떡밥 쓰셔 가지고요. 예. 야, 진짜 멋있네. 이쪽으로 한번 돌아서 보시겠어요? 야, 진짜 오리지널 토종입니다. 8호. 기럭지는 엄청 키. 예, 한 30분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한 뼈, 아, 30분. 아유, 이거 예, 이거 월척은 충분히 나옵니다. 야, 끝내주네 진짜. 8호 형제좌대에서 나온 토종붕어입니다. 6시쯤 잡으셨다고요? 네. 어우, 요 1번 좌대에서 나온 붕어입니다. 됐습니까? 아, 끝내주네. 야. 됐어요? 예, 예. 와, 낚싯대 펴놓고. 와. 저쪽 낚싯대로 잡은 거예요, 저쪽 낚싯대. 아, 저쪽 낚싯대로다가. 사장님이 잡으셨구나. 응. 야, 잡고기도 좀 잡아놓으시고. 이거 매운탕 끓여 먹어도 좋은데. 네. 이제 아. 물이 안정되면 나올 것 같아. 아니, 어제 아, 물이 좀 안정이 되면요. 어제는 예. 뛰는 게 없었는데 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여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와서 예. 뛰는 것 같아. 아, 그럼 요, 말이 봤어. 이 짧은 데에서 잡으셨네. 네. 어제까지 물이 북한대에 예. 물이 이거 빼갖고 한 2, 3cm 줄었어요. 눈에 들어오겠더라고. 어제 네. 요 말 풀 있잖아요. 예, 풀 이거예요, 풀. 요로 예. 붕어가 한 마리 지내가더라고. 아. 그럼 좌대 타시면 요 얕은 데다가 한번 한 대 정도 던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요.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예, 아우.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유. 예. 이야, 8호 붕어. 진짜. 아유, 이 정도면. 작년에는 많이 잡았어, 우리 여기 와서. 예,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십니다, 대박. 대박이요? 예, 토종. 작년에 토종. 그럼 5만 밀지가 많지, 이런 거, 그지? 예, 어우, 대박이십니다. 하루 전에 뭐 열 몇 마리씩 잡으셨잖아.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예. 예. 기록진 엄청 커. 예, 이 정도면 30 넘어갑니다, 무조건. 예. 한 30, 한 5 나와. 예, 아. 딱 좌판으로 올려야 됩니다. 야, 오늘 좋은 소식. 보고 갑니다, 진짜. 붕어도 예쁜 거 보고. 월척 붕어. 예,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십시오. 예. 네. 깨끗하게. 이야, 너네 까마귀 절로 갈롱. 안 가? 아, 저놈들 벌써 왔네. 야, 까마귀. 야, 까마귀. 그럼 뭐 먹을 게 있냐, 거기? 어? 저리 안 가, 까마귀, 너네. 이번엔 6번 좌대입니다. 야, 까마귀. 너 저리 안 가, 너. 어? 혼난다. 귀신같이, 야, 너, 야. 10번 좌대, 안동 사장님이 어제 붕어를 낚아 놓으셨답니다. 과당탕. 어휴, 잘한다. 안동 사장님께서 얼마나 큰 고기를 잡아놓으셨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짜잔, 짠, 짠. 어휴, 우와. 뭐야. 야, 토종붕어 작아도 좀 이쁘긴 하다. 야, 많이 잡아놓으셨네. 이야, 눈치도 잡아놓으시고. 저
저건 뭐야? 다 눈치네. 붕어는 한 마리밖에 없네. 10번 좌대 붕어 구경 잘했습니다. 사이즈는 얼마 안 돼도 7시 정도밖에 안 돼도 그래도 붕어는 예쁘네 진짜. 철수하시려고요? 철수하시는 거예요? 철수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손맛 보고 가시니까 좋으시겠네요. 예. 아, 여기 월척 잡으셨습니다, 월척. 예, 월척 잡았어요. 예. 월척을 잡으셨으니까 가기가 싫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술을 잡지 마시고 붕어를 잡으셨어야지. 어제? 예. 바늘을? 네. 좀 큰 걸 썼으면. 아. 그 뻗어지지만 않았으면. 아. 그 유튜브가 더 재밌었을 텐데. 아이, 참. 그래도 뭐. 채우다가. 아. 그냥 바늘이 커지면서. 그래도 손맛은 보셨습니다, 그래도. 예. 뭐, 그 정도면 뭐. 그 정도면 뭐, 꼭 고기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 아. 바람 쐬러. 바람 쐬러. 술 잡고, 술 잡고. 우리 친구, 이제 아주 그냥 뭐, 들어와서 해도 빨리 잡는다, 우리. 그래, 술은 많이 잡으셨어요? 아, 요번엔 진짜 몇 마리 못 잡아서 뺏어. 그래서, 어, 몇 병이야? 그래도 몇 병 잡았지. 네 병이야, 네 병. 네 병에다가 맥주가 또. 예. 뭐, 술도 잡으시고, 월척도 잡으시고, 뭐. 예, 다 잡으셨네. 뭐 오늘 뭐 아, 진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마누라가 예 월척 갔다가 예 카메라랑 한개 놓고 봐준대. 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 예, 다음엔 붕어 잡으십시오. 술 잡지 마시고. 아, 예, 안녕히 가세요. 뭐야, 나 먹을 거는 하나도 안 남겨 놓으셨네. 에이, 참. 매운탕 좀 끓여 먹으려고 알았더니. 예. 이게 수달이 훔쳐가니까 이렇게 고기 넣으실 때 이렇게 꼭 잠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달이 열어서 고기 다 훔쳐가요. 엄청 바쁘십니다, 사장님도. 아, 저쪽에 3번 좌대 철수하시는가 봅니다. 어우, 청소하러 왔다가 5번 좌대에 붕어 소식이 있어서 잠깐 붕어 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야, 요건 붕어 진짜 깨끗하다. 야, 와, 너무 깨끗하다.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찍게. 야, 진짜 깨끗하다. 5번 좌대 붕어입니다. 붕어 구경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만. 야, 어디. 와, 진짜 깨끗하다, 붕어. 와, 어휴, 어휴, 가만있어, 가만있어. 잠깐만. 야, 너무 깨끗하다, 붕어. 기가 막힙니다, 붕어. 한 7치, 한 8치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야, 또 한 마리. 야, 너네 쌍둥이냐? 어떻게 똑같이 생겼냐? 생긴 것도. 아우, 시원한 데서 쉬었다 가야지. 아유, 3번 좌대 손님이 나가실 때까지 잠깐 여기서 쉬어서 가겠습니다. 아유, 아유, 아, 더워. 덥고 힘들고. 아, 바닥에 누우니까 시원합니다, 아주. 3번 좌대, 이 좌대만 청소하면 끝입니다. 오늘 사장님이 일당 많이 주시려나, 얼마나. 고기 잡아놓으신 거 없나? 매운탕 거리 좀 없을까? 아, 자, 잡아놓으셨을까? 안 잡아놓으셨을까? 뭐야, 비었잖아.
매운탕 거리 오늘은 없습니다. 끝. 청소 끝. 집으로 갑니다, 저는. 아, 점심은 먹고 가야지, 그래도. 사장님이 점심은 주시겠지. 잘 있어라, 형제좌대야. 다음에 또 청소하러 오마. 일 끝나고 갑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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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한 건 했습니다. 청소 마치고 왔습니다, 안동 사장님. 예, 다 했습니다. 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 아니, 다른 분들은 붕어를 그래도 쓸만한 걸 다 잡으셨는데, 안동 사장님은 어떻게? 고기죠? 예? 조금 작은 것 같아, 고기가. 예. 예. 천호에서 가장 큰 붕어를 잡아야죠. 가장 큰 거요, 예. 오늘 밤에요. 저녁에. 저녁에.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 네, 내일 아침에 제가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네. 한 40? 40은 좀 그렇... 심하고 한 38?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아이, 두고 와. 아니. 네, 사장님이 오늘 제가 일을 하도 잘해줬다고 마음에 드신다고 비빔밥 싸주셨습니다. 아, 맛있다. 네. 확실히 오메가매 비빔밥이 맛있대. 배고파서 혼났어요, 형님. 뭐? 네.